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죠. 그래서 오늘 매우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조전혁 후보님 모시고 후보님의 교육 철학, 교육 이념, 그리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전혁 후보님 인사 먼저 듣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보수 우파 중도 단일 후보 됐죠. 예. 예. 단일 후보 조전혁입니다. 12년 만에 단일화 됐다고 합니다. 예. 이 단일화 그만큼 어려웠는데, 서울 시민들이 아마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 예. 조희연 교육감, 예. 이 양반들한테는 D인 것 같아요. 예. 예. D가 아주 예. 이제 바깥으로 아마 예. 해가지고. 그 압력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예. 바꿔야 됩니다. 예. 조전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그 10년간 누적된 네. 그 어떤 그 불만,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제 바꾸시러 나오셨는데,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좌파들이 뭘 하면은, 실제로 좌파 좀 해야지, 정신 차리고 우파가, 이거 진짜 바꿔야 된다는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뭐, 이야기하면 되게 뭐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실제 이러다 시켜보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 말은 그럴듯하고, 전부 뭐 한다고 그러면 다, 이게 선의가 크거든요. 예. 그 의도는 선한데, 나오는 결과들은 다 악해. 한 10년쯤 되니까, 처음에 이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참 선한 정책이다. 저 사람은 다 맡겨보면 괜찮겠다. 저 진영에다가 맡겨보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웬걸 해보니까 전부 결과는 다 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최근에 지난 10년간의 조희연 교육은 이 우리 공격을 황폐화시켰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념적으로 실험적인 편향된 이념 교육을 시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 근거가 이제 무엇인지 그 이제 궁금합니다. 그건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황폐화된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조희연 교육감의 두 가지 시그니처 정책이 있습니다. 어허. 하나가 바로 이제 혁신학교 정책, 예. 또 하나가 학생 인권 조례 정책입니다. 네. 이두 개가 어떤 결과를 갖다 가져왔느냐? 혁신학교는 이미 이제 학부모들한테 저 실패했다고 다 그냥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혁신학교 한다 그러니까 아, 괜찮구나 뭔지를 갖다 몰라가지고 어벙벙하는 사이에 그냥 한200 몇십 개가 지정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혁신학교 새로 지정되면은 학부모들이 학교 담장에다가 건조화환을 갖다 막 갖다 붙입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건조화환을 갖다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200개, 300개 그냥 막한 번만 둘러싸는 게 아니고 두 번씩 막 둘러싸요.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 이제 혁신학교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학교 해보니까 아이들이 가니까 공부를 갖다 안 해, 이거. 그래서 저 학교는 애들 공부 안 시키는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이랍시고 하는데 매일 무슨 뭐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는 학교. 이런 소문이 확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 재학생들이 학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문해력도 떨어지고 도대체 무슨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말이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혁신학교는 이제 더 이상 서울시 내에서 이제 생기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혁신학교 같은 경우가 하나 더 고약한 게그 안에 이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교장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장학사, 장학관 이런 시험을 다 치고 그래서 교감을 다 거쳐서 이제 교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규직 교사들은 그런 거잘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교사들도 승진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이 뭐 이게 시험 쳐가지고 장학사, 장학관 해가지고 이게 정식 코스를 가서 교장 교감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내부 그 공모제를 그렇다 마련을 해가지고 전부 100이면 100다 이거는 그 심각하네요. 정규직 교장들이 그냥 다 해먹은 소위 거예요. 말하는 자기들끼리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이 이제 정규직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 교사들 집합체가 되니까 학교에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뭐 가르치는데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그니처 정책 중에 하나 혁신학교 완전히 실패했다. 두 번째 이제 학생 인권 조례. 혹시 학생 인권 조례 보셨어요? 정말요? 이 학생 인권 조례 보면은 학생들 권리만 잔뜩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권리가 침해당했다, 자유가 침해당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하고 학교 인권감독관인가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저 선생님이 나를 갖다 모욕했어요. 뭐 선생님이 내 인권을 갖다 침해했어요. 뭐
선생님이 학대했어요. 거의 근거 없이 그냥 하더라도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면 이 선생님은 하루 종일 또 며칠 뭐 불려가가지고 심할서 쓰고 뭐 난리났다 해요. 그러니까 네. 학교 수업을 할 때 어떤 애가 뭐 수업 분위기 같아 심하게 이제 흐트리고 막 장난치고 네. 뭐 떠들고 네. 뭐 심지어 뒤에 앉아서 앞에 팽 가지고 막 찌르고 이런 장난을 쳐도 도대체 이게 훈육 같다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왜 선생님 했나 이런 그 이 자괴감 들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서희 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예, 예. 학부모들도 요새 드세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말은 말대로 안 들어먹죠. 수업은 수업대로 못하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예, 예, 예. 예, 이런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무는 전혀 없고 권리만 명시돼서 그렇습니다. 학교 황폐가 네, 되는데 네. 학생 인권 조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 김상곤 씨라고 있습니다. 예. 그 양반이 이제 경기도 교육감을 하면서 예. 도입을 했어요. 예. 교육부 장관도 했었거든요. 예. 교육부 총리까지 했어요. 그 도입 시기가 2009년입니다. 예. 그리고 2010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 예.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예. 그때 이제 김상곤 씨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미국에는 교육을 위한 이 행정부가 있어요. 그게 예. 이제 일반 행정부하고 그게 예. 일치되는 데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네. 각 교육부마다 학생 권리 장정 또는 학생 권리 의무 장전 뭐 이런 것들이 그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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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같은 경우는 Student Bill of Rights라고 되어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학생 권리 조례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말이 이제 Bill of Rights 그래가지고 예. 권리 조례지만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갖다 더 많이 스스로 갖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학생들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소위 미국의 헌법에서 규정을 갖다 하는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를 갖다 이제 그 가진다. 네. 일반 시민처럼. 예, 예, 예. 그러나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무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스스로 갖다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도 네.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다. 라고 이제 스스로 갖다 합니다. 자, 그러나 집회 시위를 갖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갖다 막아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요한 통행로에서는 거의 네. 시위에서는 안 된다. 복장도 이 학생다운 복장을 해야 예. 된다. 예, 예, 예. 우리가 뭐 학생다운 복장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난리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 이 책무 의무들이 쭉 있고,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있는가 하면 이건 내가 뉴욕시 건지 네. 아니면 Fairfax County라고 네, 네. 거기에는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로 돼 있어요. 뉴욕은 Student Bill of Rights고 근데 네, 네,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이제 Fairfax County 같아요. Fairfax Count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집회 시위를 갖다 할 때 네. 이 유인물을 갖다 나눠줄 수 있다. 예, 예, 예. 그러나 그 유인물을 반드시 교장 선생님한테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전 허가 득하라 그러면은 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뭐 저기 그 사상 검열을 하느냐 그러면서 네, 네. 난리라도 치겠죠. 네, 네, 네. 네, 네, 네. 어느 게 더 교육적인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김상곤 씨는 이거 도입을 갖다 할 때 미국의 뉴욕의 뭐 Bill of Rights나 아니면 Fairfax County 네. 같은데 이제 Student 네. Rights and Responsibility 이거를 전범으로 삼아서 이제 네. 갖고 왔다 그러는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네. 우리는 완전히 권리만 주장하게 돼 있고 딱 원하는 것만 취해서 갖고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는 보면은 그 권리에는 반드시 저기 의무와 책무가 따른다. 예. 자유에도 예. 의무와 책무가 따른다 이렇게 되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우리가 보면은 교육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학창 시절에 네. 학교에 이제 학칙도 지키고 여러 가지 규범도 지키고 네. 사실 지키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네. 그걸 갖다 이제 지켜가면서 그걸 몸에 체화시키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공화사회의 어떤 예. 민주시민, 예. 모범시민, 예. 예. 교양시민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교육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나는 사실은 굉장히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반교육적이다. 그리고 교육 파괴적이기까지 예. 하다. 예. 교육 파괴적이라는 게 이미 증명됐지 않습니까? 권리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이게 야만사회 비슷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내 자유와 남의 자유가 충돌을 갖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갖다 전혀 도외시하고 이건 굉장히 이제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이고 나아가서 교육 파괴적이다. 뭐 교실 파괴하고 이 수업 파괴하고 심지어 선생님 생명까지 파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악마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 문제 진단을 정확하게 정말 깊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셨던 그 두 개 인권조례와 혁신학교 이 두 개를 그럼 후보님께서는 없애실 겁니까? 저는 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 항상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뭔가 이 장이 바뀌고 나면은 그 전에 했던 사람들과 다 완전히 부정을 하고 싹 없애버리고. 그거 사실은 제가 그런 경우를 갖다 그동안 많이 비판을 갖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상은 그런데 일단 들어가가지고 혁신학교 정책 관련해서 뭐 취할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래도 취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줄이더라도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겠다는 것이고요. 보고 뭐 취할 게 전혀 없다 싶으면 그냥 그건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이런 상의를 다 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학생 인권조례만큼은 이건 지금 저기 그 조형 교육감이 있을 때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이제 제소를 갖다 해놨거든요. 그 제소 이제 저기 그 중지를 갖다 해버리면은 그건 그대로 그냥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가 되고. 근데 이걸 갖다 폐기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이게 그 문화시민, 교양시민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권리와 자유에는 책무가 따른다, 의무가 따른다. 이거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리 의무 조례, 의무가 들어간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요. 후보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니까 학생들이 괴물이 돼버렸다. 좀 센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한 거는 교실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선생님도 훈육을 갖다 못해요. 훈육을 갖다 못하니까 막 선생님을 또 수업 중에 조롱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선생님 패는 애들도 있습니다. 제재를 할 때도 체격이 좀 좋은 남자 선생님들은 그 제재를 좀 통한다 그래요. 근데 통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 중에 이 학생 인권조례를 갖다 겸허하게 또 이용하는 애들이 생겨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뭘 갖다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은 실제 그랬든 안 그랬든 상관없이 선생님이 나를 갖다 저기 그 차일드 어뷰저라고 그러죠. 학대. 그 아동학대. 뭐 이런 걸 갖다 했어요. 라고 이제 거짓으로 신고를 갖다 해도 그냥 선생님이 엄청나게 골탕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한번 우리 경상도말로 뒤엎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제재나 훈육을 갖다 할 생각을 갖다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을 또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한테 많이 학대를 갖다 했죠. 뭐 이유 없이 조합하기도 하고 저도 뭐 그런 억울한 경우를 갖다 많이 당했는데 아마 우리 때는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 인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많이 생겼다. 여기에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아니, 근데 저는 학생 인권이 그렇다고 커졌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리라는 것도 남용되는 권리는 커진 게 아니죠. 실제로 선량한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갖다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이 어떻게 이제 커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많이들 따라오는 게 학생 인권 보호와 이 교권 보호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냐. 그것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게 충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충돌하지도 않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교권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제 교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설명을 다 하고 주로 좌파들이 이제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한테 드리고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교실 내에서 말입니다. 애들 둘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권위를 갖다 가지고 이 다툼을 갖다 중재를 갖다 하든지 중지를 갖다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놔두고 다투면은
이 두 학생들의 인권이 그냥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갖다 가진 교권이 개입을 갖다 네.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그 교실 붕괴, 수업 붕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교실이 붕괴되면은 또는 수업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네. 사실 그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지켜줘야 될 인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헌법에서 요구를 했다는 헌법적 가치인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다 가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수업권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교실이 붕괴하고 수업이 붕괴하면은 이 헌법 가치인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한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국 인권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저는 더 나아가지고 요즘은 또 지식산업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정 이상의 지식을 또 갖추고 학교를 또 졸업을 또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식산업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이게 그 교육받을 권리는 저는 네.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이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다 제대로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생존마저 위태롭다. 네. 일종의 유사, 제가 보기에는 살인죄 비슷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를 예. 못 지켜주는 것은 과장을 갖다 하면은 그런 측면까지 있을 예. 만큼 이건 예.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 황폐화됐다라는 표현이 이제 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교육받을 권리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그 후보님 공범을 보면서 뜨악했던 게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하락하고 있고 네. 기초 학력은 미달되고 있다. 그래서 네. 그 최근에 한 고등학생의 문자를 또 후보님께서 한 언론에 공개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은 자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후보님께서 교육감에 당선되시면 기초학력을 높여달라. 이 기초학력 미달이 증가하고 있고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왜 생기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공교육 서비스도 네. 저는 이게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산업에서 이 교육감은 일종의 CEO죠. 네. 근데 일반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 회사 같으면은 네. 회사 사장이나 대표가 그 자기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또는 자기가 생산을 했던 생산품에 대해 가지고 품질 관리를 다 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교육 서비스는 공교육 서비스는 전혀 품질 관리를 안 해요. 아, 품질 관리가 안 된다. 질 관리를 다 아예 안 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안 해. 할 생각을 갖다 안 해. 예? 그중에 이제 하나가 사실은 진단평가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금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도대체 진단을 갖다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의사 같은 경우도 환자가 오면은 뭐 저기 청진기 갖다 대가지고 소리 들어보기도 하고 눈도 이렇게 까집혀가지고 이제 황반이 있는지 없는지 예. 보고 하여튼 진단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밀한 게 필요하면은 소위 말하는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네. MRI도 찍고 네. 혈압도 재고 뭐 이런 걸 갖다 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도 없이 그냥 저기 그 이 의사가 네. 병 고친다고 지금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실력에 와 있는지를 갖다 아예 지금 평가를 갖다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참 예. 존경하는 네. 그 미국의 경영학자가 있어요. 피터 드러커 교수라는 분인데 예. 이 양반이 뭐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이런 칭호를 갖다 듣는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되게 그 이 중요한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측정해야지 평가할 수 있고 평가돼야지 개선할 수 있다. 근데 가령 뭐 저기 TV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얼만큼 나오는지 항상 관심을 갖다 갖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유튜브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 반응도 보잖아요. 네네. 예, 댓글도 보고 네네. 그 댓글 갖다 보고 그 평가를 갖다 이제 이 다시 네. 유튜브 제작을 갖다 하는데 어찌 보면은 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육 서비스는 그걸 갖다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교육의 질이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예. 예.
선생님들끼리의 경쟁 시스템 같은 것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아예 없습니까? 예, 뭐 심지어 뭐 저기 그 네. 성과급 같은 거 네. 하자 그러면 정규조에서는 예. 예, 예, 예.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아, 예. 다시 N분지로 1로 나눠가지고 예, 예. 예. 정부에서는 성과급이라고 네. 주는데 지네들끼리 그대로 머릿수대로 그냥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사실 제가 네. 정말 이 안타까운 게 네.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와요. 지금 여기가 시청자가 몇 명이 되죠? 구독자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이죠. 예, 예. 그죠? 지금 사실 치열한 경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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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이제 25만 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의 질이 좋아진 것은 바로 경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질이 예, 좋아진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교육에는 이제 전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학교하고 선생님은 뭐 경쟁 안 해요. 전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대신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을 해요. 이건 나쁜 경쟁이에요. 학생과 학부모. 네. 그것도 이게 교육의 정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공교육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아. 학생과 학부모가 어디 가서 경쟁을 하는 거 하면은 아. 사교육 시장 가서 경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부모의 이 경제적 배경 따라가지고 애들 그 이 진학이 결정이 됩니다. 예. 굉장히 불의한 그런 예. 예. 이게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후보님의 교육 정책은 이 사교육 시장에 덜 의존하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인가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 겁니다. 제가 이제 평생을 또 경제학을 또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예, 예, 예. 이게 암시장이 언제 발달을 하는가 하면 정규시장이 기능을 못하면 항상 암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일어나요. 어허. 그래서 보통 이게 선무당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암시장을 다 때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서 계속 풍선효과만 나타나요. 또 다른 편법이 네. 나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거의 두더지 잡기 비슷해가지고 뿅망치로 딱 때리면 그거만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로 툭 튀어나와요. 요 짓을 갖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면으로 이거는 승부를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정규시장을 갖다 예. 제대로 만들면 예. 암시장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 가게 만드는 공교육이라는 원래 그 시장을 키움으로써. 그렇습니다. 네. 품질을 올림으로써.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저기 우리보다 교육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뭐 저기 북유럽이나 예. 뭐 독일 뭐 이런 쪽 가면은 예예. 이게 그 교육의 정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다 하고 예. 학교들이 경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 수위가 없는 것이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전통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그냥 폐쇄시켜버립니다. 그게 폐쇄시키는 게 사립학교를 갖다 폐쇄시킨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공립학교를 폐쇄시킨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또 공립학교를 개인들한테 예.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 갖고 있고 능력 있는 예. 개인들한테 예. 위탁 경영을 갖다 맡기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종교조와 이 투쟁의 역사가 좀 길고 네. 뭐 이렇게 뭐 법적 소송까지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가열차게 싸우셨는지 그 스토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요. 예. 저는 사실은 뭐 저기 별로 그 사회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던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일찍 유학 가가지고 또 일찍 교수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이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전임 교수가 되면은 네. 1, 2학년 과목이나 아니면은 그 교양 과목들 네. 수업 안 해요, 거의. 그 좀 귀찮거든요. 그 강의가 또 대형 강의이기도 하고 예, 뭐 예, 예. 200명, 300명씩 이제 들어오니까. 예, 예, 예. 주로 이제 그 전임 교수들한테는 3, 4학년 전공이나 아니면 대학원 과목 이런 것도 맡깁니다. 제가 이제 예. 경제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예. 원론 강의를 한 게 대학 교수가 된 지 한 10년 좀 넘어가지고 예. 교양 경제학 강의를 이제 네네. 하게 됐습니다. 예. 한 150명, 200명 됐었나? 대형 강의였죠. 이제 들어가가지고 네.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되게 네. 이렇게 그 질의응답 실수를 많이 해요. 하는데 애들 생각이 이상해. 예.
어떻게 이게 얘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아이들인데 네. 시장경제라 도대체 이해를 갖다 잘 못해요. 예. 그리고 대개 아이들이 좀 전체주의적인 색깔을 갖다 갖고 있고 전체주의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심지어 더 나아가지고 뭐 이게 사회주의를 갖다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무엇만 있으면 하여튼 국가가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경제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많고 아 그래 이거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더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는 아예 교양 과목하고 이제 원론 과목을 세 과목을 갖다 통째로 다 해버렸어요. 정말 애들이 전부 다 그런가 싶어가지고 해보니까 여전히 그전 학기하고 똑같아. 아, 그래 이거, 뭐가 있구나. 이건 뭔가 조직적인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실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을 갖다 했었다면 아마 알았겠죠. 그럼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뭐 NL이 뭔지 PD가 뭔지를 갖다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조교한테 야 혹시 뭐 저기 그 대학 도서관이지만은 대학 도서관에 중고등학교 뭐 사회 경제 정치 이런 책이 있냐? 그 있으면 좀 다 좀 대출해서 좀 갖고 와봐라 그랬는지 봤어요. 아 보니까 이게 뭐 저기 그 이 경제책이 시장 경제를 갖다 가르치는 책이 아니더라. 뭐 정치도 그렇고 완전 엉망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요즘 뭐 역사 교과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사회 교과서, 경제 교과서를 또 봐도 이게 엉망입니다. 특히 뭐 기억나는 거는 뭐 IMF 상황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는 중학교 교과서가 있는데 왼쪽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이 앉아서 이제 식사하는 사진. 오른쪽에는 이제 서울역 앞에 노숙자 사진을 갖다 두 개를 갖다 대비를 갖다 해놔놓고 설명을 갖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왼쪽 사진은 지나친 이기심의 표현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가족이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걸 갖다가 서울역 앞에 노숙자하고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이게 이기심의 반론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대체 이런 책들을 갖다 쓴 세력들은 뭐냐 이제 따져보니까 정교주가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NL, PD 뭐 이런 게 있어요. NL이 뭔지 그때 공부했고 PD가 뭔지 이제 그때 공부를 갖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갖다 보는 역사관, 사회관, 경제관 이게 이게 완전히 반헌법적이더라고요. 반헌법적.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갑자기 우파투사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문제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유교육연합이라는 교육시민단체를 딱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했고 반 정도 이상은 정기적으로 싸우는 투쟁이었죠. 이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미 그 투쟁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벼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규조하고 한판 붙을 것은.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선생님을 한 명의 선생님이라도 선생님을 징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정규조들이 교실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거기서 이념교육, 세뇌교육, 정치사상교육 뭐 이런 거를 20세예요. 20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제 징계를 갖다 시키고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이제 정규조가 계기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정규조가 집단적으로 막 그런 수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명단을 다 공개해야 되겠다. 개별적으로 이게 징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명단을 또 그냥 확 공개해버렸죠. 그때가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2년 차인데요.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정규조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제 그럼 몇 명 정도 명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 7만 명 정도 됐나요? 그 중에 이제 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저한테 10만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해가지고 진 것 같죠. 근데 그 싸움을 이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정규조 명단을 다 공개하고 나서 제 이제 남은 국회의원 재임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규조들이 한 2만 명 탈퇴를 했습니다. 2만 명 탈퇴했어요. 내가 명단을 다 공개를 하니까 각 지역에서 막 이제 정규조 선생님들한테
이 압력이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예. 어? 뭐 학부모들이 전화 걸기도 하고 막 학교에 편지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정규준 줄 몰랐던 이제 친척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어떤 뭔 정규준아 다녀 탈퇴해라 그러고 막 난리가 다 했나봐요. 정규준가 1년에 조합비가 다 30만 원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회 30회 걔들한테 타격을 갖다 더 줬으니까 그건 이긴 싸움이다. 제가 안 했으면 이제 네. 그만큼 돈이 이제 정규준 뭐 투쟁 자금 내지는 아이들 어떤 이념 세뇌하는 데 쓰는 그런 자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싸움을 이겼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교육감 된다고 그러면은 지난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 밑에서 핵심 브레인 행동파들이 다 정규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조들이 그 서울교육청 또는 서울시 교육계에 심어놓은 뭐 각종 뭐 암초 뭐 지뢰 폭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제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제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다. 예, 전쟁인데 그건 결국은 뭐 정규조의 전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골에 나는 뭐 시골 안 살아봤지만은 시골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병아리 때 쫓기면 장딱대수도 쫓긴대. 정규조 나한테 시계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가 막 그 교육감 들어가면은 한번 붙자.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 나한테 이제 붙을 엄두가 다 못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기도 합니다. 야, 전쟁한다는 각오로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실 때부터 쭉 이렇게 일관되게. 아니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쟁한다는 각오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친정교조 교육감 9명 그리고 반정교조 교육감 8명 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희연 날라갔기 때문에 8대8이 됐고 근데 소위 말하는 이 우파 교육감들이 당선되고 나서 뭐 좀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 당선돼가지고 정교조 또는 좌파 교육감 당선되는 것을 저지한 정도지 뭘 갖다 이제 그동안 어질러 놓은 것들 그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들을 제대로 저기 징계할 것 징계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렇게 하신 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그 리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제가 그 일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나서서 용감하게 붙어 싸우면은 눈치 보던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슈 위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조희연 체제 때 10년간 이 학교 내에서 젠더 교육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페미니즘 교육과 젠더 교육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의 좀 입장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어설픈 이제 그 독일의 63세대 그리고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갖고 들어온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의 왜 공산당 창시자가 됐던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양반 진영을 떠나가지고 이제 아주 천재적인 전략가예요. 이 양반이 이제 유럽에서 이게 공산혁명이 안 일어난 이유로 하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마크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게 자본주의가 체질정에 따르면 그 오르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행을 한다 그랬는데 자본주의 체질정으로 이룬 동네가 사실은 이게 유럽인데 왜 그럼 공산혁명이 안 일어날까? 뭐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족 가치, 유럽의 기독교적 전통, 뭐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 이제 가족 파괴, 기독교 파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교육하고 문화 이런 것들을 진지전의 수단으로 이제 쓰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젠더 개념, 뭐 성혁명, 뭐 이런 걸 갖다 통해가지고 가족을 갖다 해체시키고 그 기독교 교리에 도전을 갖다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유럽을 넘어가지고 미국의 좌파들의 영향을 갖다 미쳤고 그게 또 이제 한국 좌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됐고 가장 주무대가 어딘가 하면 바로 학교다. 그래서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족보가 있는 운동이다. 족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어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교육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것은 나는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나 뭐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학교 담장에서 넘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는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고 그냥 합의를 갖다 세 번 강조합니다. 예. 그만큼 조심스러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 담장을 넘으면 교육 콘텐츠는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들.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이나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교육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넘어온 것을 막을 의무와 책무가 교육감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합의되고 또 검증되는다. 아이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님께서 만약 당선되신다면 이 지금 광범위하게 서울시 내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 교육을 싹 다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교육감에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잘 몰라요, 지금. 몰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너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학부모들하고 인포메이션을 또 공개하고 공유하고 또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스탑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교육감도 뭐 아까 전쟁하는 그런 심정으로 붙어 싸워야죠.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자는 국가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다. 역량 있는 개인을 만드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다라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님이 개인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 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대사를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 어떤 지도자에 비해서도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은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 그 면접을 갖다 보잖아요. 근데 면접 심사위원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물어보길래 제가 뭐 서슴지 않고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앉아있는 사람도 그때 한 내 기억에 한 8명 정도 됐나. 전부 나라도 이상한 사람으로 다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요즘만 하더라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이 건국전쟁 영화가 이제 나오고 나서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그때는 하필은 왜 그런 독재자를 갖다 이제 존경을 하냐 이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미국의 대통령에 빗대서 이야기하면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하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 두 분을 다 합쳐놓은 역량을 다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건국을 갖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방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 만들면서 그 이전의 나라에서는 이 한반도의 거주자들이 전부 노예 신분이었어요. 누군가의 신민, 누군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 없었어요. 전부 하여튼 누군가의 지배를 갖다 받는 사람, 피지배층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이게 그 한반도 사는 사람들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갖다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신념을 갖다 위해서 목숨을 갖다 거신 분이에요. 대한제국 때 고종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공화국을 갖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일종의 반역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의 가치 이런 걸 갖다 벌써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나이 해봤자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때 무슨 뭐 저기 그 이 책임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교사들을 통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갖다 가지고 네. 그런 신념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그 신념 한때 뭐 이 신념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신념을 가지고 네. 평생을 어떤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 그런 나라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것도 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승만 대통령은 그 10대, 20대 때 가졌던 그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훌륭한 자유민주공화국을 갖다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사를 갖다 통틀어서도 그만큼 역량을 갖다 가진 정치인은 저는 없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비교를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답니다. 네. 이승만은 너무 정말 네. 하늘의 별이나 해처럼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표현을 갖다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제 제3세계 국가의 대통령 지도자들한테 비교를 갖다 보면은 정말 빨군이시죠. 네. 예. 사람들은 박정희 아니었어도 뭐 우리나라 이렇게 산업화에 성공을 갖다 하고 부국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정희가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왜 지금 이 모양 이걸로 살고 있습니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딱 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대통령의 공은 제대로 평가했다라고 과만 그냥 드러내가지고 이게 뭐 못 잡아먹어서 난리니까 이게 참 정말 이 두 대통령은 내가 정말 땅에 묻히셔서도 정말 눈을 갖다 제대로 감고 영면을 갖다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제가 이승만 대통령 숙모 헌화회라는 회를 갖다 만들어가지고요. 네, 예, 예. 뉴욕에 꽃을 갖다 생화를 갖다 이제 드리는 예. 운동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좀 나아요. 우리 집이 동작 국립묘지 예. 뒤쪽이어가지고 굉장히 자주 거기 산책을 갖다 갑니다. 예, 예, 예. 가면 이제 박 대통령 묘역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묘역, 뭐 YS 묘역, 가끔 또 DJ 묘역도 갑니다. 가는데 네. 박 대통령 묘역은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가까이 누군가가 화분을 갖다 놓든지 꽃을 갖다 놓든지 예. 그래요. 예. 그래도 예. 좀 참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뭐 예. 그 꽃 없이 참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꽃 갖다 놓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YS 묘역가도 뭐 저기 5일에 한 번 걸로 빈도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면 없어. 근데 미국에 이제 뭐 이게 그 알링턴 뭐 이런 데 가면 왜 워싱턴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도 예. 저기 회관 같은 것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흉상 뭐 그 동상 이런 데 가면은 1년 내내 꽃이 이제 생화가 예. 다 이렇게 시민들 와서 이제 꽃을 갖다 헌화를 갖다 하는데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박대를 갖다 받는다.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을 갖다 하셨는데 나는 그분 생각을 하면 좀 눈물도 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도 우리가 매일 꽃이 좀 끊어지지 않게 하고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반성하다는 의미에서라도 저하고 함께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매일 꽃이 좀 네. 예, 끊어지지 않도록 네. 함께 네. 꽃을 헌화하는 운동을 다 함께 해줬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채널 시청자들이랑 유권자 분들께 한 말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못된 환상 신화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단일 후보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깨가 더 무겁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보수 단일 후보 만드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선거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좌파 쪽으로 좀 훨씬 기울어져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무슨 여론조사 이런 것도 다 무시해도 좋고요. 여론조사 뭐 절대 거의 안 맞을 겁니다. 뭐 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저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어느 진영에서 누가 더 많이 투표장에 사람을 데리고 나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본인은 꼭 하여튼 그 16일 날 투표가 돼 주시고요. 또 11일 날, 12일 날이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또 많이 투표를 할 것 같은데 16일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전투표 때라도 많이 이제 투표를 해 주시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뭐 한 명이라도 전화해가지고 꼭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지금 뭐 그 이 좌파가 교육을 다 망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 지난 10년간 그 조희현식 정교조 교육에 의해 가지고 서울구역이 황폐됐습니다. 이번에 지면 또다시 10년간 또 좌파들이 아마 지게 될 겁니다. 교육감 선거 한번 당선되고 나면은 그 삼선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바꿔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무너진 교육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전호 후보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